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코랄 MDR 모듈레이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벨톤이고요. 오픈. 에 귀여워. 아, 이게 뭐야? 아, 귀여워. 이 미니 페달 중에서도 진짜 미니미니예요. 완전 미니미니. 와. 아, 가운데 이렇게 뭔가 모듈레이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예, 모듈레이션 타입이 이렇게 번호로 매겨져 있는데, 믹스, 뭐, 뎁스, 뭐, 타임, XY는 뭐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AB 버튼이 있어요. 진짜 가, 오. 오, 여기 다 써져 있어. 딜레이. 아, 이런 게 다 있네. 트레몰로 딜레이, 플랜저. 이거는 진짜 모듈레이션 그냥 그 뭐라 해야 돼? 엑기스 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딱 똘똘 뭉쳐진. 되게 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사운드 좋다면 150g. 이게 뭐야? 진짜 가벼워요. 네. 아, 여러분들 그러면 코랄 모듈레이션 한번 소리 듣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맨 송지아입니다. 네, 리브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얍. 박수부터 치고 시작해야 되는 게 네. 모듈레이션이란 모듈레이션 다 들어있습니다. 네. 대박이요? 네. 네, 아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좋아. 정말 네. 이펙터계의 아 뭐라 해야 돼 알짜배기 뭐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돌리면은 이렇게 알맹이 나오는데 그런 뽑기 같은 네. 거에 정말 잘 걸린 애 네, 하나 진짜. 막 이런 이걸 뽑으려고 몇천 원 낭비해야 되는 것 이런 거 100원짜리 계속 거 몇 개야 이게 정말 수도 좋은 게 이게 몇 개냐면요 8개 16개죠 16개구나 네. A를 A, B 해갖고 그러니까 8개 A에 8개 채널 B에 8개 채널이 있어요 이것도 A가 초록색이고요 B가 빨간색 네 이게 타입별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모든 공간계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레몰로, 딜레이, 리버브, 뭐 코러스, 트레몰로 뭐 다 있어요 다. 와 코러스, 페이저, 페이저 그렇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공간계는 다 있어요 근데 그거가 지금 듣다시피 너무 좋습니다 이게 되게 디지털스러우면서도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좀 많이 나거든요. 부드러워요, 되게. 그리고 여기 비율 보시면요. 각자 채널에 상응이 되는 믹스와 뎁스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타임 이 노브가 따로 있어 가지고 뭐 딜레이는 뭐 트레몰러 같은 경우는 타임을 좀 넓게 해도 되고요. 딜레이 같은 경우는 너무 넓어지니까 좀 좁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맞추는 그 양에 따라서 그 각자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랑 그리고 또 하나 디테일한 게 뭐냐면 X, Y 노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X축과 Y축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네. 뭐 설명상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한 파형. 디테일한 딜레이 양 조절, 뭐 네. 이펙팅 값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정말 디테일하게 좀 넓어지고 좁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좀 우선은 사운드를 내볼까요? 얘 딜레이죠 지금. 이런 거와 와이드 값을 좀 뒤에 나온 소리가 어두워지죠. 네. 아 그러네. 좀 이건, 소리가 다르네. 그리고 와이를 올리면 좀 더 퍼져요. 네. 어허. 와이는 좀 어두워. 정말 디테일한, 정말 디테일한 사운드죠. X 값도 마찬가지고요. 올리면 좀 더 커졌다. 내리면 눌려졌죠. 눌려졌구나. 약간 진짜 조금 차이 나는데 쓸만하네요. 그 느낌적인 느낌 뭐 이런 그런 값을 책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타입별로 좀 많이 볼까요? 예. 1번이? 이거 노브를 돌리면요 걸리는 게 없거든요. 대신 노브를 돌릴 때마다 깜빡거려. LED 깜빡거려요. 2번에 걸린 거죠 지금? 예. 2번이 뭐냐면 플랜저예요. 그리고 3번이 페이저. 페이저. 4번이 코러스. 코러스 좀. 아 이거 플랜저다. 트레몰로네.
팬도 트레몰로 갔네 이거. 페이드 페이. 3번인가 보다 이게. 이게 코러스. 딜레이도. 아 딜레이다 딜레이. 5번이구나. 계속 딜레이? 자 뒤로 가면 리버브 딜레이네. 리버브 딜레이네. 타입이 좀 다른 리버브 딜레이네요. 어. 앰비언스. 앰비언스 저 이제 어. 저기 좀 튀는 딜레이. 룸. 네, 룸 앰비언스. 어 질이 좋아요. 오. 양질의 오 좋다. 우와. 그러니까 딜레이를 딜레이와 그 리버브랑 리버브랑 앰비언스랑 뭐 에어 뭐 이런 것들이 네. 섞여 있네요. 오 네. 되게 좋네요. 딜레이 타입이 여러 가지고요. 네 그리고 B로 넘어가면 어 이건 무슨 딜레이일까? B도 앰비언스 딜레이. 앰비언스. 타입이 좀 다른? 네. 색깔이 좀 다른. 네. 오. 트레몰로랑 딜레이랑. 어, 무서워. 자 다음. 리버브. Y값하고 X값 줄이면 그 울리, 뒤에 울려볼까? 울리는 게 달라. 아. 오. 진짜 디테일하다. 네. 자, 다시 올려볼게요. 오. 이런 건 재밌어. 좋네. 와. 다 좋아요.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그 영역대가 너무 넓으니까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운드가 진짜 이거 150g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의 사운드를 만드는 그 유닛이 들어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네. 야 진짜 기술이 발전해도 되게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게 옛날에 이런 소리 내려면 되게 큰 막 스프링 예. 막 이런 거 다 들고 짊어지고 막 렉 들고 다녔어야 예. 되는데 그리고 가장 싸게 이 정도를 장비할 수 있는 방법이 멀티 이펙트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맞아 맞아 16개를 다 사야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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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16개 사야 돼요. 16개. 자, 얘 가격이요 108,000원이에요 미친 거죠? 108,000원. 네. 그러니까 다 사는 가격에 한 200분의 1 정도 돼요. 장난 아니네요. 네. 200분의 1. 아니 요즘에 워낙 좀 저희가 요즘에 좀 고가 부티크 예, 많이 했었잖아요. 50 얼마짜리, 40 얼마짜리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이 사운드 들었는데 그 사운드가 후지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가격대가 싸게 나오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일톤 자체가 우선은 겨냥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대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요. 어, 여기서 이제 딸려 나오는 코러 그러니까 시리즈가 좀 있잖아요. 이펙터 시리즈들이. 예. 근데 이 코러 시리즈는 정말 미니로 앰프 시뮬레이터랑 뭐 앰프 캐비넷이야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야, 모듈레이션이 이 정도 이 정도일 줄은 역할을 몰랐어요. 저도 그냥 되게 장난치는 건지 예, 그냥 뭐 알았는데. 조금씩 그냥 뭐 장난스럽게 뭐 이렇게 그렇죠. 하려는데 본격적으로 16개가 다 작동합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그리고 얘네 웃긴 게이 노브 하나로 다 거기에 추가를 못 하니까 예. 버튼으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나눠놨어. 그것도 맞아 너무 이걸 웃겨. 16개를 쪼개기엔 좀 거시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돌리기 힘드니까 이걸로 채널을 나눠놨어. 와, 얘네 진짜 다, 난다 집어넣겠다. 뭐 이런 게딱 그게 보이네요, 눈으로. 와, 참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청자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저번에 했던 프리더 톤 이펙터에서 퍼스트 미스트 오버드라이브, 아 파이어 미스트 오버드라이브. 파이어미스트인데 그거 이거 되게 좋죠. 브리티시 락 사운드였던. 좀 역가는 있었어요. 좀, 그렇죠, 좀 그렇죠. 찐득했어요. 빵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한줄 평으로 라면에도 넣어 먹는 자연산 송이. 좋네요. 골목성이 좋다는 얘기죠. 네. 참 예쁘게 좀한줄평 써주신 효빵님에게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리지행님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게 한줄평 해놓은 게 잘려가지고 못 보고 있거든요. 파리지행님 다음 시간에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줄평 주시죠. 한줄평이 이게 보통 대포 우리 그냥 일반적인 대포 사면은 드라이브랑 코러스랑 딜레이 뭐 이렇게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까지 대포에 집어넣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다음번 대포 시리즈가 기대됩니다. 이렇게 이펙터 모듈레이션계 월광보합 예 월광보합. 잠시만요. 얘 되네. 18,000원이라고요? 예. 헐. 막 성질 같아서는 진짜 10점 와. 주고 싶은데 네. 다음 게또 뭐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점수로 엣지 있습니다. 케이크 대 와인점 몇몇대대 몇? 몇? 10점. 9분 예. 예. 야, 얘는 우선 가성비도 가성비고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그 사운드 메이킹이나 그런 성능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부드럽고 아주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골라 쓰는 맛,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월광 보합이죠, 뭐. 예. 네, 그럼 오늘 코랄 시리즈의 코랄 이펙트 베일톤의 MDR 모듈레이션 시리즈. 네. 월광보합이라고 파는 게더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름을 이 사람들 한문을 멋있게 써가지고 코랄 MDR 네. 월광보합. 보합 이렇게 딱 쓰면 잘 팔릴 것 같은데 아 이거 네. 썬데이 기타 좀 봐라 베일토나 야 봐라 좀 제발 내가 팁을 주고 있잖니, 이거 이 말에. 네, 좋은 사운드 그리고 재밌는 그런 기능들로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코럴 시리즈예요. 예, 베일톤의 코럴 시리즈 어디까지 돼 갈런지. 예.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멋진 개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좋아요와 구독은 썬데이 기탐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안녕.